그렇다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아유, 시장이 일단 뭐 굉장히 폭락에 연속 이틀 동안 폭락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고사 직전까지 갔었죠. 오늘 약간 반등을 해줬는데 아직도 시장이 안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죠. 오늘 투자 집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살리려고 미국인이 지금 9,800억을 매도했는데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면서 특히 이제 연기금이 1,800억 매수해주고요. 금융투자가 매수하면서 지수를 반등하는 모습, 특히 코스닥은 역시 개인들이 다 팔고 있었고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가 다 모여서 지수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아유, 오래간만에 지수 상승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201 역시 코스닥 역시 상승을 가져왔는데 코스닥은 의외로 뭐 그렇게 담담해요. 주가가 뭐 그렇게 폭락을 해오진 않았는데 코스피가 상당히 그죠 폭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전저점까지 거의 뭐 임박할 정도 갔으니까 상당히 두려움에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얘기하고 싶은 얘기들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 강한 반등을 보였던 진단 키트가 오늘 역시 개인들은 팔면서 수젠텍이라든지 조정을 받았죠.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다가 수젠텍은 뭐 일단 그 진단 키트를 뭐죠? 만들어냈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진단 시약 이게 진단 키트가 완전히 저기 하기까지는 실용화되기까지는 4~5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그 식약청에 저기 허가낸 것은 이제 시젠하고 그죠? 시젠이 오늘도 왕창 올라갔다 떨어졌는데요. 시젠하고 이제 미코는 미코바이오 이것은 이제 허가를 했 종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EDGC 뭐 파미셀도 뭐 진단 시약을 개발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EDGC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랩지노믹스 이것도 지금 오늘 강하게 올라갔다 내려왔죠. 특히나 이제 랩지노믹스는 이제 그리스에 그 진단 키트를 공급한다는 뉴스에 진단 키트를 공급한다는 뉴스 때문에 오늘 강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또 그동안에 강하게 나갔던 알코올 소독제, 손소독제 종목들이 한국 알코올이라든지 오늘 강하게 올라갔다가 또, 상한가 간, MH 에탄올도 상한가 갔다가 또 밀렸고요. 창의 에탄올은 상을 안 갔었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 MH 에탄올은 상을 갔다가 밀려서 다 내려왔죠. 그래도 끝난 거는 아니고요.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저는 우리 의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로 이렇게 보고 간다. 그렇다면 뭐 두려울 거 개인들은 아마 차익 실현하느라 단타하는 차익 실현하느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럴 때는 아마 그죠? 외인들은 오히려 그죠? 창의 에탄올도 그렇고 외인들은 오히려 매수가 담하고 있죠. 그것은 뭐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실적 개선돼서 오히려 돈을 벌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추가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바닥에서 뭐 올라간 거 얼마 안 됐으니까 오히려 양봉을 내주면 사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이제 3월 6일 날 이날도 샀는데요. 오늘 강하게 올라갔다가 차에 실현한 사람은 실현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직도 뭐 여기서 산 사람도 있고 여기서 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산 자리가 그 다음에 여기서 산 자리였으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오늘의 핵심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이건 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됐던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테마까지 붙여서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핵심은 오늘 지금 오일 전쟁을 벌리고 있죠. 사우디아, 러시아, 그죠? 러시아는 감산 반대를 한 입장에서 사우디가 증산 결정으로 미국의 그 텍사스 중진료, 그죠? 그것이 24.6%의 폭락을 했습니다. 40달러가 넘다가 지금 31.13달러로 아주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쇼킹하죠. 그러면 이제 5일에 이제 이게 4월 물인가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선행으로 매수를 해서 선물로 매수하고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만약에 나중에 물건을 받았을 때 원유를 받아서 그 다음에 정제 마진을 얼마나 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오일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오히려 사우디가 이렇게 증산 결정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함께 이제 증산 결정을 해버리면 가장 문제가 이제 미국의 저기 텍사스 중진료가 폭락을 해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그 장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죠? 장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채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셰일 가스에 대한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겠죠. 마진이 남아야 돼. 지난번에 한번 그때 우리나라 펀드에서는 그 개인 큰 손이 그걸 미국에다가 돈을 셰일 가스에다가 1,000억을 투자했다 또 폭락하면서 다시 1,000억을 또 추가 투자한 펀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분의 펀드를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에 사우디하고 미국의 그 오일 전쟁으로 해서 또 셰일 가스의 타격을 보지 않을까 거기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고요. 또 하나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유주가 제일 먼저 타격을 보겠죠. 따라서 S-OIL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런 거 산 개인 투자자들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죠? 정제 마진이니까 얘는 뭐 정유회사들은 실적 부진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조선주겠죠. 조선주가 타격을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만한 수익을 많이 벗던 것으로 이제 그 석유를 갖다가 운반하는 LNG 가스, 배스가스 배를 갖다 더 많이 만들려고 했는데 유가가 하락함으로써 자금난이 또 이것 때문에 아마 빨리 들어오진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조선주가 힘들어지면 철강업계가 비상이 걸릴 거고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화학주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오일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급락이 오면서 조선주가 당연히 휘청할 수밖에 없죠. 정유주, 조선주. 또 오늘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던 대우조선해양이 실적이 상당히 부진해요. 대우조선해양은 제가 추천해 본 적이 없는데 과거에도 얘가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이때 10대 1 감자 자본 감소를 하는 예, 그죠? 이게 지금 그죠? 이때가 10대 1 감자하면서 템플턴 자산운용이라는 그 미국계 펀드도 역시 그때 상당히 5.05%를 샀다가 급히 예 3% 정도를 매도하는 그렇게 했는데 2% 들고 있어서 아마 거기서 상당한 손해를 봤을 것으로 저는 추측됩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5.05% 신고를 했다가 바로 매도를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 빅베스가 터지면서 1년간 정지됐다가 자본 감소하고 다시 나왔는데 이번에도 실적이 상당히 고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번 실적은 어떻게 됐나요? 한번 볼까요? 자, 실적 발표를 오늘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시 정보를 한번 나오겠죠.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에 상당히 어려운 그 매출에 이 3월 10일 날이죠. 자, 실적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직전 사업 연도가 지금 얼마죠? 지금 2천 뭐예요? 2조 9천억. 2조 9,280억. 자, 증감 비율이 71.4%. 야, 지금 실적이 완전히 쇼킹했습니다. 어닝 쇼크가 나왔네요. 작년에 그죠? 102조? 100 아니요. 2 뭐예요? 2억 9,200만 원. 2억 9,200만 원. 여긴요. 자, 한번 이걸 보고 기업 분석을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작년 직전 사업 연도가 작년이 1024억, 1024억인가요? 예. 1024억, 1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조 248억. 그런데 올해는 지금 얼마예요? 올해 실적 부진으로 가면서 3분기도 실적 부진하고 4분기도 실적 부진하면서 지금 1조가 248억에서 지금 얼마로 줄어들었나요? 292억으로. 자, 잠깐 보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이 작년에, 그죠? 작년에 1조 영업이익이 1조 248억.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금년에는, 예, 2928억. 그럼 2928억이면, 지금 3분기까지가 1382억이니까, 1382억이니까, 어떻게 된 거요? 1546억. 그러니까 작년 2019년에, 2018년에, 3,198억인데 지금 금년에 4, 4분기 실적이 1,546억이 냈다는 거죠. 상당히 지금 어닝 쇼크를 가면서 예,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더군다나 이제 그 이번 프랑스에서 수주한 것이 삼성중공업하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예, 8척씩 수주받았다는 게 사전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대우조선해양의 지금 수주 공백이 또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자, 이것이 지금, 어닝 쇼크를 만들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국면에 처한다. 자, 5.1 전쟁은 결코 조선업에 좋은 호재보다는 악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당분간은 조선업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거고요. 거기다가 정유주 역시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2월달, 3월달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뭔지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보시면 종목 뉴스에서 제가 이번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한번 볼까요? 자, 제가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나 한번 보시죠. 개인 투자자가 1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예, ETF를 제외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국전력, 신한지주, 포스코, 아모레퍼시, 호텔신라, 산내. 여기 지금 S5일이 들어가 있죠. 또 한국전력이 들어가 있죠. 상당히 실적이 부진하는, 그죠? S5일, 그 다음에 또가 있는 게 뭐냐, SK,
이노베이션도 또산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그 이번에 거의 개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인 종목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예,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그다음에 하이닉스, 한국전력 상당히 어려운 종목들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KB금융 이게 지금 살 자리가 아니거든요. 4월 9일 날 다시 또한 번에 걸쳐서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게 생겼죠. 한국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더군다나 또 포스코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것이 또 뭐냐 하면 이 정유 뭐죠 오일전쟁으로 해서 떨어질 것이 또 관련된 것이 뭐예요? 조선의 업의 수주가 어려워진다면 포스코 역시 어려울 수 있고요. 그죠? 자,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포스코 그다음에 금융 신한지주 KB금융 거기다가 SOE 참 어려운 종목들만 전부 다 너무 많이 샀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을 가는 주도주가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렇다 치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납품하는 그다음에 장비주라든지 소재주라든지 소부장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 비메모리 반도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가는 것이 당연히 전기차 종목들이 가고 있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사고요. 주로 여기에 매몰돼 있었다. 외국인이 파는 종목들을 죽어라 산다. 이것은 아마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손실 본 거에 대한 추가 매수로 인한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아쉬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업종이 어떻게 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그죠? 우량주만 사면 돈이 된다? 절대 저는 반대입니다. 유가 급락으로 일단 조선주, 철강주, 정유주, 화학주 등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저는 우리 위원들 끊임없이 정유주는 지금 살 때가 아닙니다. 금융주도 역시 살 때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일 때문입니다. 펀더멘털이 상당히 어려움을 가고 있다. 따라서 개인들이 이런 걸 사면은 굉장히 아픔을 겪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결국 투자의 안목을 보는 눈이고 뉴스를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갔던 종목이 그 오래간만에 반등하면서 역시 기관 외국이 쌍끼 사준 종목들이 5G,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삼성전자로 인한 스마트폰 수혜주들. 그 다음에 전기차, 수혜주들 이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내가 갖고 가야 되는지 중요하다. 지금 주도주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역시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 수혜주들이 또다시 먼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예, 저는 끊임없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염병 발병 이후에 이 주가의 저점을 보는 것은 이제 이 뭐죠? 신규 감염자의 확산 속도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때 여러분들이서 추세 전환하면 매수하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 하면 어제 날짜로 7,478명, 96명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날짜로는 지금 그래서 완치가 166명에 사망이 53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날짜로 보니까 이제 7,513명. 그죠? 7,513명이면 한 35명 증가했습니다. 퇴원이 이제 완치가 된 사람이 247명으로 많이 늘었죠. 사망은 한 명이 늘었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완치자가 늘고 또이 뭐죠? 감염자 확산 속도가 지금 경감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아직까지 너무 안정이 되기는 어렵다. 자, 에볼라 바이러스도 4개월 걸렸는데요. 지금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제가 12월 10일 날 제가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했었거든요. 이거 그냥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11월, 2월, 3월. 지금 3월 가고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4월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 뭐,
의학계 통해서 지금 종사하신다는 분들은 6월까지 가지 않겠냐, 7월까지 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9월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견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직 너무 성급하게 안정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역시 그래서 오늘 시장이 기관 외국인이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을 사면서 좀더 이제 반등을 처음으로 줬고요. 코스피는 아직도 굉장히 매도 강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렇다면 환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환율은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추가 하락을 통해서 외국인이 매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됐으면 좋겠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자, 우리는 시장이 상당히 그 어려움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래서 지금 각국의 102개국이 이제 우리나라 비즈니스맨 일본,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중국까지 전부 다 그렇게 되면 이제 1분기 실적은 기업들이 상당히 어닝 쇼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자, 그래서 정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제 그러면 기업인들이 일반인 말고 기업인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이제 검사를 받아서 진단서를 가지고 출국하는 그것을 아마 정부에서는 굉장히 추구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각국에다가 요청하고 이상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인증을 해서 보내는 이렇게 지금 하는데 각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요. 이제 상당히 1분기는 실적이 어닝 쇼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업 업 업종상 가장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비중을 좀 축소하고 갔다가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코스피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매도로 감행하는 게 아닌가. 자, 특히나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내수 종목이 아니고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타격을 볼 가능성이 커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대처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죠.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있다가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어떤가. 저는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우리 유리원들도 이미 코스피가 떨어질 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위험하다. 자, 60일선에 내려가면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현금을 확보할 사람들은 확보하시라. 이게 이렇게 폭락해버리니까 지나와서 보면 이게 가는데, 그 당시에 얘기가 나올 때는, 아유, 그냥 너는 안 팔고 그냥 들고 갈래요. 그 다음에 일부는 현금 확보할래요?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사람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 무료방송에서 아직까지, 어디까지, 많은 전문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120선 뭐, 차트 기법을 따져서 120선 지지하고 할 거다, 뭐, 전고점, 전저점은 지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다시 폭락을 해와서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는데요. 자, 이것이 확실하게 간다. 아직 모릅니다. 이걸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 60일선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60일선을 끌어내려야 이제 슬슬 올라가는데 아직은 좀 더 끌어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요.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금 이제 오일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양쪽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엔 오늘 뉴스 잠깐 보니까 영리한 투자를 쓴짐 크레이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금융 정책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그 금리 기준 금리를 0.5포인트를 인하한 이후에도 또 금융 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조건부 환매 채권을 갖다가 사들이는 이런 정책을 금융 정책을 두 가지 하나는 기준 금리 그죠? 그다음에 또 금리요. 또 하나는 환매 채권부 이 채권을 갖다가 매수를 해서 자금을 푸는 그야말로 양적 완화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도 부족하다. 따라서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 지금은 이제 금융 정책을 썼죠. 금융 정책으로는 이미 이제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데 너무 적다.
따라서 재정정책. 우리나라는 이미 금리가 4월 9일 날 기준금리를 낮출 것은 이미 예정돼 있고요. 또 하나 재정정책으로 추경 예산을 갖다가 지금 지난번에 뭐 11조 7천억인가요? 어쨌든 추경 예산안을 또 만들어서 재정정책을 펴려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장점은 뭐냐면 금융정책 같은 경우에는 시차가 없죠. 바로 적용될 수 있고 시장에 나오는 돈들이 시장에 바로바로 영향을 줄수 있는데, 재정정책은 국회 동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동의를 얻어야 자금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시차가, 재정정책을 쓰기에는 정책적으로 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적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 어려움을 때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각국이 아마 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컸고요. 오늘 핵심은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공매도 금지를 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그랬죠. 아침에만 해도 발표했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공매도 지정이 확대되면서 금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필요할 때는 하루 정도를 공매도 금지 시간을 하루 정도 정지시키는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요. 오후 들어와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죠.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엄청나게 봤는데 지금 그까짓 건 하루 무슨 껌딱지 같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금지 기간을 10일, 2주일 동안 연장하는 그런 다시 발표를 속보로 나왔습니다. 한 1일에서 공매도 지정 시, 과열 종목 지정 시 금지 기간을 하루 했다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열흘로 연장하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확대해서. 어쨌든 그렇게 됨으로써 조금은 그 추가 하락에 대한 방지가 좀 나올 수 있었죠. 이게 주가 하락할 때 공매도 세력들은 자금 갖고서 엄청나게 공매도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겠죠. 안 봐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때문에 개인들이 너무나 다치는 게 많으니까 자금력이 따지는 개인들을 갖다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지금 10일로 연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좋은 종목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너무 그죠. 좋은 종목이 펀더멘털이 어떻게 되는지,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는 기업이 앞으로 펀더멘털이 어떤 일을 벌려서 수익을 내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가치 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수익 가치, 성장 가치, 자산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하면 결국 이기는 투자자로 갈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보냐면 이 기업의 뉴스가 나온다든지 어떤 정책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어떤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질 것인지를 보고 그 기업이 앞으로 몇 개월 후에는 영업이익이 더 커질 수 있는 기업인가를 여러분이 추측하면서 대응하고 나가면 더 좋은 수익률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내용이었다면 좋아요와 이제 구독, 여러분이 항상 투자에 행복 투자로 가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려웠을 텐데요. 이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행복 투자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